11월 23일에 이제 뉴럴 클라우드가 한 서비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. 중서비스에서는 오픈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티어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. 리세마라 티어표를 보여드릴 건데, 그 전에 뽑기 시스템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픽업 뽑기마다 이렇게 9명의 캐릭터가 임의로 지정이 되는데, 이제 삼성이 출연 시에 이 9명 중에서만 나옵니다. 삼성 출연 확률은 이제 통틀어서 3.6%. 그 다음에 이제 픽업, 이 캐릭터가 픽업 캐릭터인데, 이제 픽업 캐릭터가 1%, 나머지가 각각 0.38%를 이제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. 보이죠? 삼성이 3.6%, 나머지가 이만큼 차지해요. 60 뽑기마다 삼성이 확정으로 출연을 하고, 이제 픽업 캐릭이 등장을 하면 이 수치는 초기화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0 뽑기 이내까지 이 픽업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걸 확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리세마라 시간은 15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, 이제 티어표는 중서비스 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리세마라를 하실 거라면 0티어 중에서 하나 정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게임 자체가 해자고 한정 캐릭터도 없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하면 올 컬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리세마라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